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시작! 로직함도 잘 보여주고 끝! 이런 거 처음 당해보셨죠? 네, 처음 당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전문지 무터그래프의 전생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신다고 해주세요. 압니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아우디 본사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박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뵀는데 뭐 어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젊어 보인다고 해야 돼서 제가 좀 만만하게 봤는데 벌써 아우디에서만 10년 넘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됐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마크 리히트 총괄이 엄청 깐깐하다, 무섭다 이런 소문이 살짝 들리던데 저희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게 디자인이야 막 하면서 이제 저는 깐깐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직설적일 정도로 되게 솔직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건 좋다 싫으면 싫다 그게 확실히 뚜렷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 그래야 또 디자인 그 방향을 더 저희도 더 뚜렷하게 아니까. 여기 보고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앞으로도 화이팅 합시다. 자,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디자인하면 아우디가 떠오르는 브랜드잖아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우디 디자인의 특징은 어떤가요? 그 아우디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디자인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과하지 않고 굉장히 절제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밋밋하거나 비어 보인다거나 그런 심심한 디자인이 아니고 절제된 디자인 안에서도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것을 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진보의 DNA를 또 동시에 보여주는 게 저는 아우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우디 디자인 팀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 디자인 팀 자체가 독일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안 자체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각자의 그런 개성이 담긴 그런 디자인 안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걸 되게 독려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서로가 또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각자 디자이너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바로 또 디자인 디렉터한테도 이렇게 목소리도 낼 수 있는 분위기고 또 그거를 또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자세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틀에 박힌 질문 하나 하고 본격적으로 넘어갈 건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적으로 좋아하는 차 그리고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대표적으로는 그런 마르첼로 간디니가 디자인한 그런 람보르기니 미우라 그런 전위적인 디자인의 컨퍼트로 좋아하고요. 네. 또 이제 제규어 E타입 그런 볼륨감이 넘치는 또 그런 차도 좋아하고 또 아우디 TT 1세대 네, 정말 아우디의 그런 로직함과 바우하우스적인 독일의 그런 느낌을 잘 보여서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A7도 네, 좋아합니다. 아,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긴 아우디 역사에서 어떻게 최초의 여성 익스테리어 디자이너가 된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저한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질문은 꽤 그 전부터 많이 받긴 했는데 그냥 아우디 그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제가 여자가 혼자였을 뿐이지 저한테는 그게 큰 의미는 사실 없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성별보다는 자기가 가진 그런 색깔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동차 디자인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정말 그 속에서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자기가 가진 그런 색깔과 그런 감성, 그런 캐릭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아우디 최초의 익스테리어 여성 디자이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프로필을 봤더니 뭐 Q2, Q3, TT 등 주로 이게 작은 차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 프로세스 중에 이제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하겠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라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무조건 너가 해라 저거 해라 그건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컴피티션에 이렇게 같이 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참가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 추려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잘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뭐 별 의미가 뭐 그게 또 담긴 거는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어반 스피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Q2, Q3, 뭐 TT 좀 작은 차 디자인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아우디에서도 처음으로 만드는 큰 차를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아니 일단은 저는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게 이 보시다시피 아우디에서 어떻게 뭐 그동안 보여지지 못했던 되게 전혀 새로운 비율의 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그렇게 익세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익세리어는 저와 이제 동료 같은 팀의 독일인 디자이너와 같이 했고 인테리어는 중국의 그 아우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협업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년 동안 열심히 온갖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낸 어반 스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거의 끝났어요. 뭐 바보 같은 분은 좀 편집해 주세요. 편집 다 해드릴게요. 1년 동안 열심히 만드신 이 차,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빠르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시작! 네, 이 차는 메가시티에서 달리는 프리미엄 스페이스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테리어가 발달된 그런 인사이드 아웃의 컨셉이고요. 또 인테리어가 넓다고 해서 그런 전형적인 밴 형식의 차를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아우디만의 그런 진보의 DNA를 담아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감성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윈실드는 굉장히 앞으로 캡 포워드가 돼 있고 좀 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날렵한 그런 그런 실루엣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옆면에 보시면 이 팔라디움 소재의 이 캐릭터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은 차를 시각적으로 좀 더 낮아 보이는 효과도 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이 그린하우스를 또 무게를 한층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투톤 컨셉이라고 해서 이 라인이 이렇게 뒤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같이 굉장히 날렵한 느낌을 주면서 또 이렇게 뒤에까지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아우디의 그런 로직함도 잘 보여주고 옆면밖에 직면하다가 1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네. 사이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고 또 전체적으로 굉장히 절제된 디자인 라인과 아우디만의 그런 우아한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면으로 보시면 굉장히 높고 자신감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전면 전부가 디지털 라이트로 덮여 있는데 이 싱글 프레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새롭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부분과 이 메탈 부분을 결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흡입구의 역할로부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진화를 조금 더 디지털로 시각화를 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이 리빙 디지털 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듯한 또렷하고 더 강인한 그런 얼굴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앞면과 같이 이제 전면 이제 디지털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전체적인 이 볼륨 자체는 이제 아우디만의 흐르는 듯한 볼륨감을 보여주고 이제 밑에 이 두 개의 그 디퓨저 쉐입은 이전에 스피어 컨셉과 마찬가지로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차를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자, 2분 25초 걸렸어요. 아, 저는 그 이제부터 제가 궁금한 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보고 측면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팔라디움? 이 소재가 들어가면서 윈도우 라인이 굉장히 좁아 보이면서 루프 라인이 되게 두꺼워 보여서 차가 굉장히 크고 뚱뚱한 아이인데 뭔가 날렵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왜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인테리어가 굉장히 강조된 차라서 공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자칫하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미니밴의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되게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주는데 이 라인을 줌으로써 시각적으로 차를 더 낮아 보이는 효과도 주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글라스로 덮여있기 때문에 되게 무거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덜어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빛에 따라서
불투명해졌다가 뭐 이게 투명해졌다가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통 보면은 많은 차들이 이제 자율주행 차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셉트카를 대부분 이제 코치도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혹시 이거 만들 때 무슨 거링도어나 뭐 이런 슬라이딩 도어나 이런 다른 도어 형태를 고민하시진 않았나요? 네, 근데 이렇게 했던 게 이게 문을 열면은 이제 레드 카펫이라는 그런 라이트 기능도 같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 차 컨셉을 생각할 때 이 그 고객층이 정말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차 타는 사람을 좀 더 주인공 그리고 또는 그 VIP 같은 모습으로 주고 싶어서 이렇게 문 여는 것 자체가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간도 어떻게 보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줘서 또 이제 컨셉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아, 문이 딱 열리고 레드카펫이 조명이 이렇게 딱 나오면 진짜 멋있겠네요. 자, 전면부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우디 디자인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싱글 프레임.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어떤 고민으로 이 디자인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싱글 프레임은 아우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저희는 이어오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이 얼굴 전체를 이렇게 다 디지털 캔버스로 다 덮기보다는 조금 더 싱글 프레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또 새롭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버티컬한 부분의 그런 디지털 부분과 이 피지컬한 부분의 이 메탈 부분을 같이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가 꺼졌을 때도 어떻게 보면 싱글 프레임의 요소는 보이고 또 이제 과거에는 이 싱글 프레임 자체가 공기 흡입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정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그런 역할로 좀 한층 더 진화한 그런 모습을 이런 식으로 조금 라이트로 좀 시각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쪽에 세로 라인이 뭐 패턴하고 두께 크기가 다르면서 기존에 있던 싱글 프레임을 형상화하면서 이제 소재가 달라지면서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확실히 주는 것 같네요. 그 요즘에 보면은 로고도 이렇게 조명을 잘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안 하던가요? 아니요. 아, 전혀. 그러면 이 부분은 뭔가요? 이 헤드램프는 이제 리빙 디지털 아이라고 해서 아우디 로고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이제 그런 쉐입인데 보시면 되게 사람의 눈 같은 그런 또렷한 얼굴 그런 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직접적으로 사람과 아이 컨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이트 디지털 캔버스를 다 덮이면 어떻게 보면 좀 덜 또렷해 보일 수 있는 모습 그런 부분을 이 헤드램프는 오히려 더 눈을 강조를 해서 자신감 있고 더 그런 또렷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일단 실내는 모르겠죠. 외관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새로운 디자인 랭귀지랑 프로포션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그런 엔진이 있던 자리가 없어지면서 좀 디자인의 좀 자유도가 커지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인테리어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배터리 팩도 바닥에 있으면서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또 배터리 팩 때문에 전고도 어떻게 보면 높아지기 때문에 프로포션 자체가 이전에 있던 내연기관 차랑은 또 많이 달라져서 또 그거를 또 어떻게 더 아름답게 풀 것인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내연기관과는 다른 또 전기차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잘 풀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큰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네. 챌린지라고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말꼬리를 잡아보자면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끊임없이 엔지니어들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어때요? 그러게요. 갑자기 두 손을 이렇게 공손하게 모으시나 보니까. 아니, 그냥 뭐 전기차, 내연기관차 뭐 그런 거 자율주행과 상관없이 항상 그냥 여러 부서 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해결 방안을 찾는 거는 항상 뭘 하든 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싸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문 기자로서의 트렌드를 보면, 디자인 트렌드를 보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 기아차는 기존에 있던 차와 좀 색다른 디자인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BMW나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기존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기차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일단 아우디는
역사가 굉장히 길고 또 그 헤리티지를 이어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통을 또 유지를 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좀 새로운 것을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도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지금 이제 미래를 잘 아울려서 이제 최고의 이제 디자인을 만들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선 넘었다고 혼난 적 없으세요? 야 이거 우리의 전통인데 이걸 네가 왜 바꿔 막 이런. 아니요. 아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사람마다 내놓는 그런 아이디어가 다 다르고 각자마다 컨셉이랑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들을 다 이렇게 예,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뭔가 회사 아우디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손이 이게 되게 공손해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색해서. 네. 근데 이 차의 목적은 사실 디자인도 훌륭하지만 승객들이 실내에서 정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실내도 좀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는 아시다시피 인테리어가 굉장히 발달된 차예요. 왜냐하면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머무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공간으로서 인테리어가 굉장히 강조된 차고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익스테리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둡고 그런 모던한 럭셔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테리어는 그와 반대로 좀 대비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초점이 이제 2열 시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퍼스트 클래스의 그런 경험을 이제 2열 시트에도 할 수 있게끔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또 시트 디자인 또한 돼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또 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그런 느낌도 주면서 그 많이 이렇게 목재가 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코지한 그런 아늑한 느낌도 주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앞부분은 이제 그 이전에 컨셉카 그 그랜스피어에서의 네. 또 연속성을 보여줘요. 이제 보시다시피 앞에 그 스크린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심플하면서 일하는 느낌을 안 주는 거예요. 더 편히 쉴 수 있게끔. 네. 네. 와 여기가 계기판 역할을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발을 벗고 타야 되는 차인 거죠? 아니요. 신발은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고급스럽고 따뜻해서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고 실내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헤드레스트 부분도 굉장히 널찍해서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의자가 돌아감으로써. 예. 근데 그럼에도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을 때는 이제 뒤에 헤드레스트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서 혼자만의 공간을 또 가질 수 있게 되고 가려주는. 그리고 이게 정수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오아시스 컨셉인 건가요? 네, 정말 차 안이 단순한 그냥 이동 공간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이 연속되는 저는 공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변모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그런 정수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시트가 진짜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게 아 다리도 이제 발받침도 나오고 아, 지금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타고 내릴 때 더 편하게 이러면서 이제 라이트 기능과 같이 네. 이제 적응이 돼서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는 그런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을 또 같이 주는 거죠. 확실한 건 이 차 나오면은 이제 연예인들의 벤이 예, 띵띵발에서 스피어로 바뀌어야겠네요, 진짜. 아, 이제 실내까지 설명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진짜 또 틀에 박힌 질문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어반스피어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정확한 얘기를 할 순 없고요. 이제 앞으로 아우디가 그리는 그런 미래를 저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딱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에 박힌 질문에 틀에 박힌 대답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마지막 희망. 앞으로 어떤 차를 디자인하고 싶으신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 트렌드도 많이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저는 시간을 그런 초월한 타임리스 디자인을 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 또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디자이너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 다시 돌아가신다고? 내일 아침에 갑니다. 피곤하신데 좀 쉬셔야 되는데 이제 다음 스케줄 다 없애고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그래프 전승용이었고요. 네, 저는 박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까 시작할 때보다 목소리가 커졌을 거예요, 아마.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쯤 나올까요?
그러게요.